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2022년이죠. 2018년에 보면 그런 그 의혹이 굉장히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 8월 달에 갑자기 통계청장이 바뀝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강신욱 후임자로 바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통계청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 언론 보도에 많이 있었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렸죠. 그때 뭐냐면 황수경 통계청장이 발표한 통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의 아주 대표적인 뭐 성장 정책이 아니고 분배 정책이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 성장이라는 이름이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배 정책이다. 그러니까 분배 정책이라고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런데 분배 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죠. 출범하고 나서 1년 한 3개월쯤 지난 뒤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하위 20% 이렇게 쭉 소득별로 그 국민들을 나눠놓고 이 하위 20%가 이 가구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8%포인트만큼 줄어들었다 오히려. 하위 20%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얘기죠. 상위 뭐 20%면 20% 이런 사람들이 하위 20%보다 뭐 몇 배 정도 많이 가져간다. 뭐 그거는 흔히 많이 가져가죠.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악화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바로 통계청장을 바꿉니다. 통계청장을 바꾼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야, 이 통계 잘못됐다,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이어서 이제 강신욱 통계청장이 딱 들어서니까 상위 20%, 아까는 하위 20%였는데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배, 이게 갑자기 4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해소된 건가요? 통계 조작이죠.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역시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말에 따르면 이게 이제 가계 동향을 조사한다는 건데 그 표본하고 조사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의 연속성이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통계의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면 그 표본과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통계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경준 의원 말에 따르면 저소득 이 표본에서 저소득층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비중을 예를 들어서 17%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16%로 해버리면 당연히 소득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되겠죠. 통계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경준 의원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19년 1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32.9%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였다는데 그거를 이 계산 방식을 완전히 해서 25.8%로 갑자기 7.1%포인트를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통계 조작이죠. 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 2019년 8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86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신욱 통계청장이 아니다.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 방식을 또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말 자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설령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아니 왜 또 통계 조작을 했느냐, 여기서 왜 바꿨느냐. 우리나라 통계 뭐 통계도 적폐가 있나요?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왜 바꿨느냐,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통계라는 게 연속성이 중요하죠. 근데 통계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통계를 믿을 수 없는 게 되고 연속성은 거기서 단절이 된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지표죠.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지표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지표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화성에서 왔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매번 달랐죠. 물론 제가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런 건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이제 주로 수도권 위주로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 비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발표하면 당연히 수도권 비중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수도권에서 집값이 폭등한 부분이 그 통계에 반영이 안 되는, 저는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질문은 계속 수도권 집값 폭등 얘기가 나오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속 못 알아들은 척 해가면서 전국 집값 얘기로 상황을 호도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 통계 조작은 아니고 통계 왜곡 까지 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는지 그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조작이고요. 이런 조작이 횡행하는 것, 이런 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조작이 이것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발상이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발상,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통계라는 게 뭡니까? 뭐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 기간 동안에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못해졌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상황이 못해졌다 그러면 반성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국민 앞에 그 부분을 제시를 하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국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아예 통계 대상 표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체를 바꾸든가 해서 통계를 그냥 마사지해버리는, 그래서 무능함이 유능함이 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해병대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전투에서의 얘기고, 세상 모든 일 특히 정치에서 또는 행정에서 자기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상이 문제라는 거죠. 그 발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는 것만 한번 보시죠. 2017년 그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여론조작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 수사를 동원해서 또는 특검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그 수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막았죠. 그리고 사법부 법원으로 넘어가서 또 그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실제 어마어마하게 지연이 됐죠 재판이. 그걸 뒤집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사필 규정이었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내년 5월 4일 날 출소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론조작입니다. 댓글, 그 킹크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댓글을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우호적인 댓글을 양산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아니 국민들한테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 진면목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선거인데, 그걸 인터넷 댓글 같은 걸 조작해서 문재인 후보의 실상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므로써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뭐 조작의 결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징역 2년 너무 약한 단죄죠. 이렇게 됐던 바로 그 여론 조작 뿐만 아니고 2018년에는 바로 이런 제가 발상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30년 직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뭐 그대로 놔두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청와대 하명수사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죠. 그때 울산경찰청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현직 울산시장인, 현재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에 들어가서 그 지지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킨 선거 조작. 이런 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상이 문제죠. 최선을 다해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뭐 후보를 교통정리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자체가 물론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뭐 후보 교통정리, 누군가 권력자가 개입해서 후보를 교통정리하는 거는 흔히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척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 정치는 뭐 다 불법으로 얼룩졌죠. 그러나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행상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 후보를 경찰을 시켜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것, 이거는 선거 조작입니다. 뭐 그 부분 현재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것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사법농단의 일종입니다. 저는 그것도 누군가는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야 된다 뿐만 아니죠.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권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태, 그걸 검언유착으로 몰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처벌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타격을 가함으로써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그 권한 남용이었죠. 이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도대체 통계상 뭐 이렇게 나쁜 지표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통계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기계를 동원해서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 선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니까 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수사 자체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5년, 뭐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이런 과거의 비위를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 이 적폐청산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알박기 인사로 이제야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이 마법 같은 통계 조작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조작 행위들, 이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백일화에 드러내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나아갈 수가 없다. 권력에 심취했던 사람들의 민낯, 이거를 아마도 보게 될 것이고, 이 권력 심취했던 거 뭐 그거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여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제 공개되느냐 뭐 공개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거 정권의 그 민낯을 좀 털어서
깨끗하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 그게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뭐 자꾸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복이 됐든 뭐가 됐든 여하튼 범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5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가야 된다. 청소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청소할 것이 좀 없도록 그렇게 정권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그건 뭐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안 되면 통계 조작하고 선거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부분에 대한 지금 단죄가 너무 지지부진한 듯 보여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